저희는 그 실제 농촌 현장에서 이제 농해 상황과 직접 아주 친선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. 이걸 이 자리에서 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뭔 얘기고 하면은 그 가장 핵심은 인간의 행복한 삶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, 그러자면은 이제 아까도 거듭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농업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농촌에는 알다시피 지금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, 그에 따라서 이제 농업소득을 올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 증진, 흑살리기, 또 어떤 화학비료 중심에서 양질의 TV를 적정하게 뿌려서 정말로 미생물이 살고, 그 다음에 땅이 살주는 바탕 후에 농작물도 증산이 돼서 생산량이 많아야 일단은 그 농가 소득과 지켜지니까,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기본이 돼야 된다. 현재 여러 가지 뭐 많은 좋은 아이들이 있겠지만은, 제가 현장 농촌에서 보는 거에 의하면은 주로 연세가 많으시니까는 그 화학 비료에 의존을 하고요. 또 우리 논에 이제 예를 든다면 그 수확 후에도 볕집을 축산용과 먹이용으로 사료용으로 다 팔고 헐 벗고 있고, 거기에도 연속되어서 이제 화학 비료 중심으로 농업을 영위하다 보니 생산비 증대는 물론이고, 또 뭐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콩을 생산을 많이 일례를 든다면, 많이 생산을 하면 반드시 양질의 TV가, 부스 TV가 뿌려져야 되는데,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받침이 되어줘야 되고, 그러한 받침되는 그런 실행 방안으로 하나로서는 우리 축산 과장님이 참 앞서서 열심히 먼저도 하시고 계시는데요. 네, 뭔 얘기인가 하면은 그 지금 이제 제도가 각 그 축산 농가에서 그 우분장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갖고 있는데 매일 생산되는 우분장이 이제 그 규모도 문제거니와,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아주 양질의 부식을 시켜서 TV를 만들 수 있겠는가? 또 그렇다면 영농단체가 살포 지정업체로 지정되어가지고 그걸 수거해서 농가에 뿌려줄 때에도 여러 가지 부식되었느냐, 양질이냐, 아니냐가 문제가 되니까, 이러한 좋은 제품을 균일화하려면은 경기도 내에 어떠한 영농단체라든가 법인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, 그 다음에 한두 곳의 시범사업으로 좀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, 그거를 예컨대 이제 가칭 경축산순환센터랄까요? 그런 데를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해서 우수 오염 방지를 하고, 농가로부터 이제 장비로 우분이라든가 그런 축분을 수거해 온 다음에, 남바와레는 6개월 동안 언제 투입하였다, 그래서 이제 요소비료라든가 좋은 미생물 제재하고 숙성을 시키고, 두 번째 언제 입고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숙성된 것을 시험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보려가니까 이분들이 뿌릴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농단체가 기계를 동원해서 아주 저렴하게 그 밭이나 논에다가 니까타처럼 일본처럼 싹 뿌려준다면은 아주 그 지역 증진을 통하고 비료도 안 사고 정말로 양질의 그러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. 예, 그런 것을 지사님이 좀 심도 있게 잘 하셔가지고요. 경기도 내에 한두 군데 시범 공모 사업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공짜 농가 소득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지사님 맞는 게 어렵잖아요. 네, 두 번째도 말씀을 드리면, 저희 이청 같은 경우에도 실내를 보면, 그 옛날에는 한창 유행했었는데, 치어 마을이 전부 요새 이제 맥을 빠져가지고, 이게 좀 맥이 빠져있는데,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, 정말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, 또 찾아오는 그러한 농촌 마을. 그래서 여기 도시와 너무 지금 거리니까요, 좀 프로그램도 바꾸고, 또 인재도 양성하고, 또 여러 가지 도와 행정기관과 여러 농축협도 좀 일조하고, 이렇게 하면은 정말 타 시도하고는 경쟁력 있는 아주 그 행복한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농민이 행복하지 않겠는가라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현장 사정을 잘 아시는 대로 좀 의견 감사드리고요. 자, 소개를 듣겠습니다.